나쁘지 않은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생명? KT 롤스터? 크, 역시 서늘한 이 맛. 안녕하세요, 젠지입니다. 오늘 그냥 다 제가 부셔버리려고. 젊은 피, 페이즈, 딜라이트까지 넣고 왔었습니다. 불화일체. 오늘 어떤 분들이 오는 거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젠지 소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KT.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에? 만만치 않네. 키만 크지? 할 만하다. 내가 찍어 누를 수 있다. 내가 뭐 입으면 되는 건지? 이건가? 안녕하십니까? KT 대표로 나온 캡틴 잭 강형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T1과의 경기에서 T1의 목에 칼을 한번 들인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공연 좀 자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응? 아예 안에 그 흰티가 뭡니까? 안에 흰티가. 아니 당연히 속옷은 입어야죠. 어우 노출증 환장가 봐. 어? 야. 와. 야 저분. 롤스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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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빅게임 헌터 팀이라는 한화생명? 작은 게임에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그 빅게임 헌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뭐 그냥 한번 놀아보지 뭐. 와, 피지컬 봐! 저도 악사 피지컬 봐, 와, 장난 아니다. 별로 그렇게 막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던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시적인 표현을 좀 하자면 그냥 통원에서 노는 토끼들? 근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나왔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하나생명은 조금 오렌지 전차에 걸맞게 그러니까 전차 바디여서 조금 힘들지도? 야. 와 뭐야? 야 저 사람도 나와? 야, 전설의 T1의 뭐야? 오 이 사람이 나온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전설의 T1. 와 어떻게 전설. 아니 이분 그 유명한 그 물병짜리 그분 아니야? 아 맞네. 와 진짜 저 아름다운 얼굴 좀 봐. 미쳤다 피지컬. 안녕하세요 LCK 1황 시현입니다. 우승하러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와 T1 쉽지 않겠구나. 생긴 것도 그냥 얼굴에 그냥 몰빵한 거 느낌도 있었고 좀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진짜 피하고 싶다. 잔근육 봐. 아니 미쳤다. 와 멋있다. 아니 이게 T1? 근데 우리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 뭐 하는 거죠? 우리 뭐 이런 거 뭐 철봉 매달리기 뭐 아니면 철봉 뭐 대결하기 뭐 그런 거 하나? 아니면... 뭐를 겨로 보고자 되게 우리를 뭐 하는 거지? 피지컬 CS 10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라카 남도영입니다. 우리는 LCK 스프링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네 팀 중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갖춘 팀을 알아봄으로써 플레이오프의 승부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오늘의 결과가 우주 엔트로피를 변화시켜 풀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각 팀을 대표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각 팀 대표 피지컬이긴 해, 우리가. 그게 맞지. KT 대표. 우리가 준비한 게임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그중 첫 번째 게임은 오공 여유봉의 오래 매달리기입니다. 와, 씨. 설마 했는데 여기를. 앞에 보이는 철봉은 오공의 여유봉을 빌려 특수 제작된 철봉입니다. 제작과 동시에 오공의 여유봉에 가장 오래 매달리는 분이 승리합니다. 등수별로 승점이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게임별로 1등을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럼 선수들 철봉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너무 유리한데? 너무 유리한데? 내가 너무 유리한데? 아니, 낮은 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럼 키 작게 태어나지 그랬어. 아니면 좀 바꿔줄까, 내가 자리를? 어, 바꿔줘. 아니, 아니 거기는 너무 높아. 아니, 형까지는 바꿔줄... 아니, 저기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 아, 올라갈 땐 했는데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 여기가 제일 힘들어, 여기가 제일 힘들어. 여기가 제일 힘들어. 제 상체가 또 느낌이 있거든요. 아, 또란. 아, 피넛. 자신 있습니다. 페이트 하면 또 상체 뭐? 우공의 여유봉이잖아요. 우공하면 모노 아니겠습니까? 그냥 체급으로 좀 찍어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냥 초장부터 더 못 넘기게. 그럼 한번 신나게 해볼까? 어? 아니, 그... 어? 아니, 그래.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만, 아니, 저렇게, 아니, 저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네. 처음에 아예 올라가 버려서 앉으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좀 보인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매달렸어야 했는데 망했다. 아니, 저렇게 매달릴 걸. 망했다. 아니야, 이것도 존... 아, 이것도 힘들어. 아니, 잠깐만. 아, 나 차선이 너무 잘못 잡았어. 아니, 이거 나이야. 아, 좀 빠른데 매달... 아니, 떨어지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힘 아껴서 다음 경기에 잘하면 되잖아요. 저는 중요한 데 힘 쓰려고 좀 비축해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자세를 잘못 잡았어. 아니, 이거 나 너무 나 힘들어. 아니, 진짜 다리...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해. 여기 안 편해, 여기. 이 자리 별로 안 좋아. 누가 발담 탈락이다. 아! 도란, 피너, 버티노! 아, 안 돼! 아, 안 돼! 아이. 역시 오렌지 연차의 하마인가? 역시 체급의 두 팀! 나는 5분은 더 버틸 수 있어. 5분? 야, 5분 받고 1분만 더. 아, 하나 진짜 독종이다. 이번 스프링 이 악물었구나. 그때 승부수를 던졌죠. 평온한 모습을 좀 보여주자. 사실은 죽겠는데. 역시 오렌지 전차! 역시 빅게임. 아, 멀려워. 아, 역시 큰 게임은 다르다니까? 아, 이거 나 1등 하겠는데? 생각보다 가볍겠는데? 거기서부터 좀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이들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디원. 다음 세트에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죠. 똑같았어요. 이거 반... 이거... 체형 고려? 혹시 거짓말이에요. 나 다리? 내 페이즈와 딜라이트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상체가 힘들어야 되는데 왜 하체가 힘드냐고. 야,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상체를 방금 쓰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하체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다음 게임. 유치화입니다. 유치화? 유치화면 달리기인데. 이 소리와 동시에 유치화를 쓴 채 달려서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는 분이 승리합니다. 아, 이거 신발 좀 좋은 곳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 네. 입고 와가지고. 자, 그럼 선수들 시작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좀 해볼만 하겠다. 가장 젊은 하체 페이즈 딜라이트. KT가 롤러코스터라는 별명 있잖아요. 좀 기복이 있긴 한데 또 오늘은 컨디션 뭐 나쁘지 않다. 하체의 힘으로 캐리어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속도의 태연이잖아요. 1등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 여유로웠거든요. 내가 이겼다. 아니, 호정이 형 빠른데? 역시 빠른데? 신발이 날아갈 뻔했어. 역시 작은 녀석들이. 4-3 만만치 않아. 이제 무료 판독을 했어요. 어떻게 같이 봐요? 아, 둘이 진짜 박빙이 간데. 정진이가 1등이네. 나 빠른데? 나 빨랐구나. 후! My legs! 저는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준비를 외치고 한 5초에서 10초 동안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좀 꼬였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찰나에 시작을 해서 많이 불리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젠지 역시 세구나. 경기 합산에서 꼴찌는 KT 로이스터 빵점. 아직 팀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 0대2라고 0대2. 0대2에다가 지금. 3등 하나생명과 젠지가 한치 2점으로 동률로 있습니다. 아, 젠지. 아, 젠지. 아, 좀 쓸만한데? 어, 만만치 않은데. 바닥에 뭐 깔려 있는데? 이거 뭐 딱지치기 아니야?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세 번째 게임은 신지대 던져 넘기기. 신지는 던져 넘기기? 뭐 던져 넘기기? 제한 시간 100초 동안 본인의 팀 색이 나오도록 판을 뒤집어서 더 많은 색을 확보한 선수가 승리합니다. 아유, 순발력 게임이네.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준비한다고요?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장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젠지랑 T1 쪽이 잘할 수도 있겠다. 뇌지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레인,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뒤집기 하면은 신지드잖아요. 신지드 하면 리핸즈고. 자, 준비! 다시 드시고! 다시 드시고! 아, 네. KT 선수분을 봤어요. 어, 저거다. 그냥 따라가서 집는 것만 내가 다시 집어넣자. 아니, 형 내 뒤쪽 나오지 말라고. 아니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무아지게. 아, 찐 빠져. 아, 찐 빠져. 근데 누군가가 저를 쳤어요. 제가 많이 불리했죠. 힘이 빠지고. 1세트, 2세트 하면서 열이 오를 대로 열이 올라서 무조건 이제는 이긴다. 그 마인드밖에 없었습니다. 오! 아, 이거 체력, 이거 체력이다. 자, 준비 시작. 아, 순발력 아니야, 이거 체력이야. 6, 5, 4, 3, 2. 아, 안 돼! 잠깐, 저 발이 지나가지고. 이게 뭐라고? 아, 이게 제일 힘들어,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자, 결과 발표할게요. 역시 체급 생명. 역시 하나 생명의 체급 무시 못한다. T1 2위, 젠지 3위, 4위 KT 로스터. 넌 뭐야? 넌 뭐야, 이거? 네가 만들어줬잖아, 저거. 아직도 힘을 아끼고 있을 뿐입니다. 아, 제가 이런 대회가 있을 걸 알았으면은 진작에 손톱 정리 좀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이게 길어가지고 뒤집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손톱이. KT가 좀 야속하더라고요. 하나가 대진에서 너무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얻은 게 아닌가. 꽉! 친새끼 누구예요? 새끼만 아니었으면 1등 했거든요. 대가리에 와드를 꽂을 걸. 야, 근데 이거 솔직히 하나생명 KT 대진빨 너무 좋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희원 씨.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하나생명 우승하겠구나. 앞에 것들 제가 다 하나도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아, 이것까지 못하면 난 진짜 희원의 자격이 없다. 아직 힘을 감추고 있는 거라니까. 마지막 게임이래, 근데. 벌써? 언제까지 감추는데. 이번엔 보여주나? 이거 지금 장로용한테야. 그 KT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마지막 게임이라도 게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기면 젠지에게 영광을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 게임은 너랑 유미랑입니다. 너랑 유미랑? 내가 유미였어? 20kg짜리 유미가 어딨어요? 앞에 있는 유미를 등 위에 올려 태운 뒤 가장 오래 버티는 선수가 승리합니다. 등 위에 올려 태운대. 체급이 짱짱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유미 버티기는 자신감 많이 없었어요. 이거다. 아, 또 하나 생명 하면은 다 운동 잘하고 실제로 체급 좋고 그 나도 못지않고 이거 할 만하다. 스쿨, 피넛츠, 도란, 샤미 그리고 페이즈 딜라이트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질 수 없다. 자, 그럼 선수들 요미를 등 위에 태우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거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아서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난 이때를 위해서 힘을 아끼고 있었던 거야.
들어보니까 괜찮다. 옆에 쳐다보니까 아, 피형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됐다.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 아니, 머리 이만 더 좋나? 어, 좋아. 한번 해봐봐. 우리 다 같이 편해지는 거 어때?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내리자. 그래. 하나, 둘, 셋. 진짜 그냥 먼저 알아서 하자. 선생님 열심히 했다, 이거. 우리 육개장 하나 끓였어. 야, 캡틴잭, 너 목 끊는 뭔데? 나 승모근 기르는 중. 나 살아남아야지. 나 힘들어! 동자, 먼저 포기해서 아무도 널 뭐라 하지 않아.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젠지 팬들이 너의 그 의지를 보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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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유미 떨어졌는데요? 이거 실격 아닌가요? 어? 아니, 유미랑, 너, 나랑 유미랑인데 유미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거 나름 유미도 300g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요? 나도 유미 떨어뜨릴게요. 이거 또 무거운데? 유미 떼서 여기 물에 버립니다. 약간 유미 없다고 약간 욕 같은데? 아, 너무 좋다. 유리해졌다. 이건 기회야. 잘 버틴다, 다들. 아니, 다들 솔직히, 아니, 다들 솔직히 한 개? 어, 뭐야? 뭐야? 진짜 왜 그래? 아니, 나 진짜 유미 없네? 버드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무거웠어, 유미. 계산 안에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시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버티셔서 룰을 추가를 할게요. 지금부터 스쿼트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박살내, 그냥. 이왕 고장난 거, 너무 고장나고. 자, 스쿼트 하라. 둘, 셋, 넷. 케이트 연구.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됐다. 케이티 하체가 부실하네.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스물 둘.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안 돼. 케이티는 밸런스. 훌륭하니까.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31. 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자, 31. 포기하니까 편하다. 여기서 이긴다고 뭐 없어요? 이거 아무 연관도 없는 거예요? 저희 KT, T1, 젠지 뭐 어디랑도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임시 팀입니다. 38. 39. 40. 41. 잠깐. 형, 포기하면 편해. 버텨보자. 존버해보자. 아, 끈기하면 하나, 세 명이기 때문에. 45. 48. 53. 56. 60. 아, 안 해. 아, 안 해. 하나, 세 명 탈락.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해버렸죠. 그냥 내던졌어요. 포기하니까 편하게 맞아요. 역시 돌고 돌아 티젠인가? 역시 티원인가? 어차피 우승은 티원이야. 포기해. 또 너야? 근데 결국에는 승자는 티원이었으니까. 티원이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잘하니까 더 견제를 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면 하나 나니까. 이런다고 젠지에서 뭐 안 줘. 젠지는 널 보냈어! 내보냈다고! 젠지가 니한테 해준 게 뭐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아... 46! 47! 시원은 지시잖아! 48! 페이커는 불사신이다. 49! 동작 못했다. 와, 못했다. 와. 와. 90! 90 하나! 92! 93! 너무 아쉬웠고 젠지가 저에게 조금만 더 해줬으면. 아, 그 멘트가 너무 컸어요. 그 멘트 한마디에 멘탈이 터져가지고. 너랑 유미랑 우승은 T1입니다. 95! 96! 제가 한치로 놓았어요. 솔직히 제가 1등 여러 번 할 줄 알았거든요. 한 번밖에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 플레이오프 예측을 해봤는데 최종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오늘 예측에서 포진을 차지한 팀은 KT 롤스타입니다. 와. 그러니까 빵점 맞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독보적이야, 독보적. 이거는 작은 게임이에요. 저는 작은 게임에 힘 안 씁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힘을 아껴주겠습니다. 서머를 위해서 힘을 아끼는 거구나. 아니, 서머도 아니야. 롤드컵. 오. 월드컵을 위해서. 3등은 진지입니다.
젠지는 그래도 2등까지는 가야 되는데. 페이즈 딜라이트 조화되고 있거든요. 아니 딜라이트랑 페이즈가 이 성장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아직 좀 다 성장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아니 뭐라는 거야? 큰 차이 없는데 뭐라는 거야? 피지컬 CS백 최종 우승자는 오 바로 1등으로 T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우승은 T1이니까 하나생명은 지속적으로 2등을 따졌습니다. 네, 솔직히 우승 못하면 그냥 안 나온다는 마인드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T1은 우승해야 본전이니까 2등 할 거면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재미로나마 플레이오프 승부 예측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승부 예측은 T1의 1등으로 끝났습니다. 제우스, 오너, 베이커, 구마요시, 캐리아, 플레임. 뭐야? 플레임 뭐야? 플레임 백! 플레임 백! 뭐한다? 플레이오프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러면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협바 다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연골 인대 건 힘줄 다 갈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T1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1등하는 모습 보여줘서 좀 뭔가 저의 작은 기운이나마 좀 어떻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최급의 하나생명 빅게임 헌터 보여줄 것 같아요. 하나생명 파이팅! 제가 이 자리에서 KT의 패배의 기운을 전부 다 흡수했기 때문에 본 경기에서는 전부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마별아, 혓바닥 토스를 찍던 너가 그립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제가 오늘 젠지 약간 과몰입했었거든요. 제가 젠지 선수들도 좀 이제 성적 잘 나올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젠지 파이팅! LCK 파이팅!